대아TI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아TI도 많이들 이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언제 사서 언제 매도하냐 이 전략에 좀 조금 더 집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아TI 그러니까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는 종가에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싸다라고 해서 사게 된다라고 네. 한번 가정을 해보면 현재 시각이 10시 조금 넘었죠. 지금 가격에 싸다 해서 샀는데 2시 3시 됐을 때 더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죠. 가는 놈이 더 가고 내려가는 놈이 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것은 장중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조정 장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3시 20분에 이제 장이 마치는데, 3시 10분에서 15분 정도 됐을 때, 그때도 이제 대아TI가 조정을 받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요. 이제 매수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아TI 같이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는 종가의 절반 정도 사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또 음봉이다라고 했을 때는 장 초반에 붙지 마시고요. 또 장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2차 물량은 이제 매수를 하셔서 조금 더 보유를 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남북경협주는 충분히 2차 북미정상회담 이슈로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 그 중에서 철도, 가스, 송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이제 전고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예시 차트를 보여드리면 화성밸브도 전 고점까지 충분히 한번 왔다 갔고요. 네. 이제 DK락이라고 하죠. 이제 DK락도 이제 전 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아TI도 현재 가격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전 고점 가격대인 12,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남북경협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여차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 갔거나 혹은 미팅이 있거나 아니면 외근을 나갔을 경우에 움직였을 때는 못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경협주를 사신 분들은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00원, 11,000원, 12,000원에 이렇게 좀 분할해서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그러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